지금 오전 8시 39분 정도 됐는데요. 어제 여러분들한테 덕금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물기가 있어서 덕금할 때탈수 있는 이렇게 단호박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이 모과 그다음에 무이 덕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냐면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방송을 하기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봐갖고 이렇게 해서 온도를 50도까지는 기억했는데 몇 시간을 돌려야 될지를 제가 그거를 정확히 몰랐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니까. 정확히 시간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단호박 지금 보시면 한 2분의 1 정도 줄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시냐면, 아유, 연탄 때문에 여러분 손을, 이게 그냥 그렇게 많이 씻었는데도 안 되네. 그래서 연탄 낄때 장갑을 껴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위생장갑을 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거는 사실은 조금 더, 덕금하기에는 조금, 약간 딱딱하다 싶지요? 근데 이 정도도 상관이 없는데요. 50도에서 이거를 20시간 돌렸습니다. 20시간.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 정도보다 약간 말랑해도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한 15시간 정도에서, 20시간, 20시간 그 전후로 해서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냐면, 팬을 두꺼운 거, 아니면 후라이팬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명절 때, 후라이팬, 이렇게 보시면은, 그 넓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다가 천을 그왜 그게 저는 그 천으로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왜 천으로 이렇게 뭐한몇 겹씩 해갖고 타지 않게끔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두꺼운 팬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제일 약한 불로 해갖고 제일 약한 불로 해서 여러분 불을 올려요. 그래서 약간 열이 올라가면 불을 딱 끕니다. 그래서 그 예열로 얘네들을 이렇게 덮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지고 뒤집어져. 그리고 그 예열이 다 꺼지면 다시 불을 땡깁니다. 그래서 불이 좀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 또 불을 끕니다. 그래서 그 예열로 익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에서 덮음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 말른 그 이렇게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썰어서 하면 여러분 타기도 하고 이게 마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거를 곰팡이가 슬지 않고 그 마르는 그거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 저는 이제 오래 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만약에 왜, 궁중팬이라고 하나요? 팬, 여러분, 왜, 우리가 부침개 같은 거, 이렇게, 부치실 때,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제일 끝 부분에 가서, 제일 약하게 해놓고서는, 왜, 궁중팬에 보면 뚜껑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유리 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습기가 올라오지 않았을 때, 그거는 다 됐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정석이긴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이렇게 두꺼운 팬에다 하기 때문에 제 감으로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원래 정석은 궁중 팬, 이렇게 큰 팬에다가 했을 경우에 그 뚜껑의 유리, 그 유리 부분이, 뚜껑의 유리 부분에 이슬이 맺지 않고 김이 하나 더 올라오지 않았을 때 그건 다 됐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습이 하나도 없어서, 그것이 알맞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덮는 방법이 그냥 팬에다 덮는 방법이 있고 천에다 깔아서도 덮는 방법이 있고 또 뭐 처음부터 이렇게 습이 있을 때부터 다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낫다. 그리고 이거는 이 정도는 좀 너무 많은 상태니까 50도씨에서 한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이렇게 봐서 그 시간 왔다 갔다 해서 그 정도에서 하시라. 자, 그리고 뭐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거 할때 건조기가 똑같은 이렇게 같이 돌려도 어느 부분은 이렇게 잘 말려 있고 어느 부분은 잘안 말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봐갖고 중간에 봐갖고 여러분 이렇게 뒤집어줘야 돼. 이렇게 옆으로요. 옆으로 뒤집으셔요. 반대로 반대로. 그러면 똑같이 같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마르기가 이 정도가 딱 알맞아요. 아까 그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요 단호박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말랐다 싶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 모과 같은 경우는 확실한 거는 여러분 50도씨에서 여러분 그20시간 돌리시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알맞는 덮음 할수 있는 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 갈게요. 자, 여러분 이게 덮음을 하실 때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단호박은 제일 밑에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열에 가해지는 게 훨씬 얘가 더 많은 거를 가져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말라요. 그 다음에 모가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20시간을 돌렸기 때문에 무는 뭐냐면 제일 위에 있었기 때문에 잘 바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면 20시간이 됐으니까 얘네들은 안 해도 되고 무는 보세요. 제일 위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 부분은 마르지 않았고 이 부분은 말랐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요 정도로 지금 되는 거는 빼줘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굵기가 조금 다르게 좀 얇게 쓰러진 부분은 이렇게 말랐고 그 다음에 굵기가 너무 적게 된 부분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이쪽 부분은 또 되고 이쪽 부분은 또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돌려서. 이게 지금 바람이 든 무거든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또 무에 대한 꿀팁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이렇게 하셔갖고 덮음 하신 다음에 한번 덮음 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밖에 아주 추운 데다 얼리셔요, 얼리셔요. 그러면 약성이 더 좋아진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 바람 드는 거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덮음할 때 사용하세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20시간을 했지만 50도에서 20시간을 했지만 이게 제일 위에 상단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잘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걸러내고 그다음에 요거는 다시 돌려야 한다는 거죠. 이게 같이 이렇게 돌려도 이렇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참, 덮음을 한다는 거, 건조를 한다는 거, 이게 상당히 조금, 이렇게 시간적인 게 많이 이렇게, 들어가지만, 뭐냐면은 그 노력만큼,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힘들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차 덮음을 위해서 이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따가 조금 이따가 뭐를 또 보여드릴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그 저기를 보여드릴 거예요. 무짠지 그 계란에 띄워서 그 염도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패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또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아 진짜 단호박 이쁘네요.